안녕하신가? 배불러. 와, 너무 배불러. 빨리 왔죠. 그래도 엔진 기다릴까봐 빨리 먹고 왔습니다. 오늘 뭐 했냐고요? 오늘 그냥 지금 말할 순 없지만 뭔가 촬영을 했어요. 뭔가를 찍었습니다. 이렇게 떠, 이거 머리. 뭔가를 찍고 왔습니다. 언젠가 엔진에게 나갈 것을 찍고 왔어요. 목은 괜찮냐고요? 이제 감기 다 나았습니다. 제가 그 병원 가봤는데 이번 감기가 엄청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. 각 우리 엔진 분들도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. 사전 예방이 최고인 거 아시죠? 어떻게 해야 되려나? 이렇게 하면 되려나? 안될것 같은데.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렇게 들고 와야겠다. 오늘 월요일이었죠. 잘 보내셨나, 월요일? How was your Monday? 이거 뾰루지 나겠다, 여기. Oh my god. 식사하셨나요? 식사했습니다. 삼겹살을 먹었어요. 더워. 지금 에어컨 소리입니다. 에어컨 켰어요. 뜨거운 물로 샤워하니까 너무 덥네요. 누구랑 먹었는지 맞춰본다고요? 절대 못 맞출 텐데. 맞춰보시지요. 진짜 맞추면은 내가 오늘 라이브 4시간 한다.
맞추면 진짜 4시간 한다. 절대 맞출 수 없기 때문이죠. 의전팀? 아, 아니에요. 멤버 한 명이 아니에요. 4명이서 먹었어요. 절대 못 맞출 텐데. 선우 형이랑 제이 형이랑 제이크 형이랑 저랑 그 넷이서 먹었습니다. 까비라고요? 까비라기엔 너무 근접하지도 못했는데. 머리가 되게 금방 자라죠. 벌써 길어졌어요. 요즘 스케줄이 꽉 차있냐고요? 네, 요즘에는 내일 촬영이 있네요. 그만큼 이제 엔진분들한테 차차 나갈 컨텐츠들이 쌓이고 있다는 뜻이겠죠? 기대가 되네요. 재밌을 것 같아. 공이제 틱톡 봤어요? 아, 그 루시퍼요. 와, 제가 그거 너무 웃기던데. 제가 봤을 때 성훈 형이 아이디어를 많이 낸것 같아요. 그거. 올해 엔하이픈도 많이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요? 오케이, 많이 기대해 주시죠. 감기는 다 나나요? 감기 다 나왔습니다. 기침을 안 하죠? 라이브 시작하고 기침을 한 번도 안 했어요. 한번 했어요. 립밤 발랐어요. 오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? 오늘 뭐 했어요, 엔진?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? 드라마 보려고 했는데 쩡이 본다고. 오케이.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. 월요일이라서 그런가? 돈가스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눈물을 흘렸다고요? 얼마나 맛있었길래? 연돈 드셨나? 와, 저 연돈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. 제주도 가가지고.
목욕은 하셨나요? 물론이죠. 제가 웬만하면은 목욕하고 나서 침대에 올라가요. 진짜 막 너무 피곤하거나 몸을 못 가누울 때, 와, 진짜 멋있겠다 할때 말고는 웬만하면 그냥 씻고 합니다. 지금도 씻고 왔어요. 방금 씻자마자 켰습니다. 라이브. love your hair. Oh, really? Thank you. 이 잔머리가 중요한 거 아시죠? 이 포인트. 이 포인트. 좋았어, 이거. 볼살이 빠졌다고요? 저 최근에 살쪘는데? 최근에 쪘습니다, 여러분. 아직 볼살에 티가 안 났을 뿐이에요. 제가 찌면은 한 2, 3일 있다가 볼로 바로 올라오거든요. 그래가지고 2, 3일 있다가 좀 통통해질 수 있으니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겠습니다. 제가 내일 스케줄이 조금 오전에 한번 있다가 뒤에 오후에 쭉 떠가지고 내일 조금 뛰러 가려고요. 저녁에 뭐 먹었냐고요? 저녁에 그 뭐라 하더라? 어떤 부위였더라? 살치살이었나? 뭐 아무튼 고기를 먹었는데 오겹살이랑 무슨 어떤 부위를 먹었어요. 아무튼 뭐 고기였어요. 삼겹살은 아니었어요. 응. 너 브리또 좋아하잖아. 브리또 좋아하죠. 해외 나가면은 브리또를 꼭 먹긴 하는 것 같아요. 특히 아침으로. 아침으로 브리또 먹으면은 되게 야무지다요. 이제 입안 가득 이렇게 딱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어요. 오늘 보쌈을 먹었어요. 보쌈 좋죠? 포켓은 어때? 포켓 진짜 맛있는데. 제가 그 한창 볼살 엄청 많이 올라왔을 때가 있었거든요. 그때 포켓으로 다이어트를 했어요. 약간 토핑 추가 많이 안 해가지고 운동하면서 삼시세끼 샐러드만 먹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케를 먹었어요. 근데 3일만 했는데 너무 힘들던데. 진짜 식단으로 막살 빼고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싶어요. 거의 몇년 동안 아니면 몇 개월 동안 계속 그거만 먹는 거잖아요. 풀떼기만. 와, 전 그건 못하겠어요, 진짜. 3일만 했는데도 너무 힘들던데. 그래갖고 저는 먹는 거를 막 조절하기보다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만큼 운동하자는 마인드예요.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은 다음에 그냥 죽어라 뜁니다.
이제 그 뛰는 게 힘들면은 나중에 아 이만큼 뛰기 너무 힘들겠다 싶으면은 제가 알아서 조절하면서 안 먹겠죠. 네, 약간 그런 느낌으로. 캔유 쇼미더 딤플? 딤플. 존 윙크. 어, 근데 소화가 잘 된다. 약간 먹고 진짜 바로 오자마자 씻고 켜가지고 아직 배가 부르네요. 'You have cough? No, I'm okay. 오자마자 씻는 거 어렵다고요? 전 근데 약간 오자마자 씻어야지만 오히려 그게 더 오자마자 누우면은 못 씻겠던데. 오자마자 씻어야지만 씻을 수 있어요, 저는. 누우면 진짜 와 멋있어요. 눕는 순간 끝. 낮잠 자는 습관이 있냐고요? 낮잠 최근에는 안 자본 것 같아요. 소화할 때까지 라이브 어떠냐고요? 오케이. 좋습니다. 눈이 너무 빨개요. 빨리 자요. 피곤해서 빨간 게 아니라요. 더워서 그렇습니다. 피곤하지 않아요. 와, 근데 에어컨 올해 처음 튼다, 진짜. 와. 에어컨을 틀었습니다. 지금도 에어컨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. 근데 이틀 전인가? 어젠가? 강원도에 눈 왔다고 그러던데. 30cm가 쌓였대요. 이 날씨에 눈이 크니까요. 엄청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 되게 신기합니다. 한국에서 오로라가 보이지 않나. 그때 진짜 봤어야 되는데. 오로라 제 버킷리스트.
렌즈 안 아프냐고요? 렌즈 안 꼈는데? 렌즈 안 꼈어요. 오늘 한국 춥냐고요? 전 오늘 반팔티 입고 나가는데 막 그렇게 춥진 않던데. 그러니까 저희는 차로 이동해서 촬영장에 있다가 다시 차로 숙소로 오잖아요. 바깥 날씨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, 막 덥진 않던데. 이제 추운 건 확실히 아닌 것 같고, 덥지 않았어요. 정원아, 나 수련회 무대 올라가는데 너무 떨려. 조언 좀 부탁해. 당연히 떨릴 것 같아요. 그래도 연습, 그것 때문에 연습 많이 한거 아닌가요? 그래도 연습 많이 했으면은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. 근데 저도 뭔가 이렇게 큰 무대보다 그 삼성 이벤트 때, 삼성 이벤트 했을 때 약간 그래도 콘서트 때보단 조금 적은 규모로 했었잖아요. 작은 규모로. 뭔가 그게 더 떨리더라고요. 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그게 더 떨려가지고 뭔가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수련회는 다 아는 친구들이 보는 무대잖아요. 더 떨릴 것 같은데. 감기 걸린 거 아니지? 네, 감기 걸린 거 아닙니다. 정원, are you okay? I'm okay. 와, 근데 진짜 수련회에서 막 무대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요. 아는 사람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냐. 보라트 해달라고요? 우리 가족 다 정원이를 좋아해요. Oh, really? Thank you. 정원아, 힘든 날이 있으면 어떡해? 아, 힘든 날이 있을 때.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참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. 왜냐면 이제 힘든 거는 기준이 다 다르죠. 사람마다. 이제 어떤 사람은 야, 그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, 어떤 사람은 와,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. 하지만 이제 본인이 느꼈을 때 힘든다는 거면 진짜 그게 힘든 거죠. 남의 얘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해결할 거잖아요. 해결을 해야지 안 힘들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해결해야 될 거. 그 과정이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지만 잘 이겨내 보십시오. 몸이 힘든 것보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제일 힘들다고요?
그럴 수 있지. 인간관계가 원래 조금 어렵죠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, 여러분. 어차피 다 지나가요. 그리고 다른 힘듦이 어차피 또 와요. 옛날에 힘들었던 거를 어떻게 내가 극복을 했나 생각을 하면은 본인이 그 힘듦을 극복하는 노하우를 알지 않을까요? 저도 아직 솔직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약간 그걸 극복을 하는 방법. 저도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. 저도 어리지 않습니까? 21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. 네. 같이 한번 알아가 봅시다. 오늘은 정말 슬프다. 아, 슬픈 날이 있을 수 있죠. 먼저 아는 쪽에 알려주기. 아, 좋네요.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이 알려주기로 합시다. 근데 오늘 중국에서 무슨 날인가 봐요. 계속 500, 오늘은 520이야. 널 계속 사랑해 라고 하시네요. 션 멘데스 노래 중에 520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. 그 의미인 것 같네요. 5월 20일인가요, 오늘이? 그래서 520인가? 아, 그러네요. 아까 유보스 보니까 약간 화이트데이 뭐 이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. 522 사랑해랑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? 그런 거예요? 아, 520 발음이 와인이랑 발음이 비슷하다고요? 그런 게또 있구나. 신기하네. 뭐 빼빼로데이 같은 건가요? 정원, I'm studying Korean in Duolingo apps. Oh, really? 바람직하군. 그 걔가 부엉이인가? 그 부엉이가 화나지 않길 기원합니다. 그 부엉이가 불타길 기원합니다. 김정원 피곤해? 김정원 누구니? 뭐야, 성훈 형이다. 뭐야? 펭귄인가요? 부엉인가? 뭐야 이거? 부엉이요. 부엉이가 영어로 뭐죠? 어우? 뭐였더라? 어우 맞나요? OWL 맞나요? 올 맞나? 어우? 어우? 모르겠네. 아울, 아울이에요? 아우. 방금 진짜 바보 같았다. 아, 아우? 오우? 아우? 발음이 뭐지? 모르겠네.
오야스미. 아, 아리가또. 그 듀오링 그 약간 부엉이가 살짝 부지런한 새잖아요. 그래서 약간 부지런하게 공부하라고 해서 그게 마스코트가 부엉인가? 모르겠네. 공부를 하려면 부지런해야죠. 부엉이 날 때도 소리 안 남. 날라다닐 때 말하는 건가? 내 댓글도 이렇게 컸으면 좋겠음. 이게 뭔 소리지? 아, 성훈이 형 댓글처럼 엔진 댓글도 커졌으면 좋겠다고요. 그렇게 안 커도 다 보여요. 다 보입니다. 오, 예. King of the isolation. Isolation. I'm the king. 벤치 팬미팅이 다가와요. 그러네요. 벤치 팬미팅이 얼마 안 남았군요. 우리 또 오랜만에 곳에 갈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. 거의 한 1년 만인가? 1년 정도 된것 같은데. 아, 1년은 아니구나. 1년은 아니네요. 됐다. 어우. 정원아, 그런 짓 하면 아프지 않아? 그런 짓이다요. 번역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을게요. 이런 짓 하면은 오히려 좋아요. 이 아이솔레이션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. 와, 오늘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. 키스 or 루시퍼. 성훈이 형 간대요. 가요. 뭔 얘기하고 싶지? 까먹었다. Tis or Lucifer. For me, Lucifer.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, 루시퍼. 좋아요. 진짜 컬이 들어갔는데 머리에 컬이 생겼지?
출근하기 싫다고요? 그러게 어떻게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. 빨랑 자요. 지금 곧 1시다 벌써. 나도 이제 슬슬 자야겠다. 엔진도 얼른 자시오. 저도 이제 자러 갑니다요. 학교 가기 싫다고요? 가야지 어떡해. 근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그때가 좋은 거야. 좋을 때다 하잖아요. 약간 저는 그때는 공감을 못했어요. 학교 다닐 때는. 지금도 공감을 못하겠어요. 그냥 본인이 느꼈을 때 좋을 때가 좋은 때죠. 네. 그래도 다 이제 어른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다고 하잖아요. 어른들 말 들어서 안 좋을 게 없습니다, 여러분. 조금만 힘내시고. 저도 이제 자러 갈게요. 잘 잤어요. 엔진 굿나잇. 후드 써달라고요? 굿나잇 에브리원. I love you. Bye.